아니, 잘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을 안 해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특검 준비를 직접 하려고 서울의 소리가. 아, 그래요? 네. 서울의 소리가? 네, 영화. 영화 다큐로? 네, 네. 그래서 그 김성수 TV가 영화 다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때? 찬성해요, 반대해요? 아, 찬성하죠. 아, 네. 그러면 많이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됐어요. 이미 네. 착수금 들어갔고 네. 중도금 이달에 들어가고 네. 네, 다 취재 지금 하는 중인데 네. 그래서 뭐 민주당이 특검 안 하니까 국민 특검 영화로 다큐로 하자. 아니 근데 서울의 소리에서 그 민주 종편을 네. 실험 방송하고 있다면서요.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콘텐츠가 정치 사회부나 뭐 연애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6월 달에 다큐 저기 영화 만들고 네. 이제 스튜디오를 새로 지어서 공개호를 만들어서 실버 노래자랑 내가 사회를 보려고 그래요. 아니 그죠? 저기 실버 노래자랑은 사회 보시고 네. 문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 있어야죠. 연애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제가 사회를 보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네. 또 거기 빨리 만들어 주세요. 그 홈쇼핑도 거기서 해서 재정은 거기 쳐가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각 콘텐츠들을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네. 가자. 왜 그러냐? 뭐 유튜브 보는 분들이 어느 정도 한정도 있어가지고 네. 실버 노래자랑 해서 채널 A 같이 뭐 미스로테 얻듯이 대박을 치면 네. 네, 노인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노인들을 좀 세뇌시키자. 그러니까 일단 문화 뉴스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렇죠. 문화도 하고 한번 네. 네. 구상해가지고 주시면 네. 저희가 아직은 뭐 이제 시험 방송이라 부서 꾸미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만들어 놓은 콘텐츠로 시험 방송을 지금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전혀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뭐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고 또 서울에 가면은 꼭 됐어. 왜? 네. 끝까지 하니까. 알겠습니다. 될 때까지 하니까. 네. 이번 다큐에 천만 관객이 들면 종편 4호까지도 가능해. 고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 천만 관객이면 얼마야 돈이?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대박 나면은 그 돈은 예, 종편에 예, 그 KBS 홀 같은 걸 만들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래자랑도 하고 게임 시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유입을 좀 시켜볼까. 그리고 하루 종일 채널A 같이 예. 방송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예, 패널들 데려다. 예. 우리도 좀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서울의 소리 초심님과 얘기했습니다.